지난해 부실 대학 판정을 받은 지역 대학들이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심한 대학은 신입생이 100명도 안 돼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자 이용하 씨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광양의 한려대학교. 결국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부실 대학 판정을 받았고, 그 파장은 올해 신입생 충원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려대의 전체 모집 정원은 531명.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입학생은 불과 99명에 그쳤습니다. 20%에도 못 미치는 신입생 충원율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학년은 그게 없다고 보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숫자 갖고 운영이 힘들죠. 다 같이 보통 문장 보기로 했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뭐 재단에서 좀 고생해야 될 거고. 자금난으로 적지 않은 내부 잡음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등록금 재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여력도 좀 없고요. 비교적 학교 운영이 탄탄했던 광양보건대도 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586명. 800명 수준을 보였던 예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만큼은 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그 정책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최근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학교에 대한 교육부 컨설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도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